공군사관학교에 커다란 교사가 신축되어 12월 19일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. 서울시내 대방동에 준공된 이 교사는 건평 6,800평으로 4,288년 2월에 착공하여 환화 5억 8천만 원과 47만 3,500달러의 군사 원조금을 들여서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서울 시내의 상수도 확장 공사가 착착 진척되고 있습니다. 시내에 7만 톤의 식수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이 공사는 14억의 환화와 110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들여 이루어가고 있으며 내년 4월경에 이 공사가 완성되면 시내 일부 지대의 식수난이 해결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. 서울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12마일의 도로가 새로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12월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. 이 공사는 원조 자금 6만 달러와 대충 자금 3억 7,500만 원을 들여서 완성된 것으로 수도 근교의 교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.